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희입니다. 네, 오늘 황금 연휴 가운데 날인데요. 비가 내려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여러분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즘 또 의외로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온도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현 씨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이 10월 10일인데요.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알죠. 무슨 날이에요? 뭐 텐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현 씨 텐텐 뭐 이런 거. 그러면 물어봤겠어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더라고요. 아, 네. 임산부의 날이라는 게 네, 출산을 장려하고요. 임산부를 배려해달라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 네, 저희 집에도 임산부가 있거든요. 오늘 좀 배려하겠습니다. 아, 예, 시현 씨가 예,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되게 또 자상한 다른 이미지네요. 야, 아빠 대충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첫 소식인데요. 생일을 맞았죠, 우리 리포터가. 저? 아, 깜짝 놀랐어요. 30살 생일 맞았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윤지연 씨 하여튼 축하드릴게요. 첫 소식 전해주세요. 축하하는 건 맞나요? 30살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른 척 해주시고요. 이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시간입니다. 오늘 많은 삼촌 팬분들 놀랐을 텐데요. 드디어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지금 바로 클릭합니다. 바로 장기하 씨였습니다. 이번 주 모든 남자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 소식, 아이유 장기하 씨의 열애 소식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 매체는 아이유 장기하 씨의 열애 사실을 깜짝 보도했는데요. 아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유 씨는 기사가 보도된 지 2시간 만에 열애 사실을 화끈하게 인정했고, 2년 전부터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으며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고 직접 고백했습니다. 이어 장기하 씨도 팬카페를 통해 열애 사실을 쿨하게 인정하며 아이유 씨를 향한 남다른 애정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이 둘의 열애 사실이 더 화제가 된 이유, 바로 나이 차이 때문. 두 사람 무려 11살 차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네요. 만나! 지금 시간 만나면 만나는 두 사람! 데이트는 주로 집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일명 시간 쪼개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상해에서 입국한 아이유 씨는 팬미팅 연습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틈을 이용해 장기하 씨 집에 간 것이 포착됐고요. 홍콩에서 돌아온 날도 역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기하 씨의 지부를 향해 잠깐 머문 다음 연습실로 떠났다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틈틈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해외 일정을 다녀온 직후라든지 스케줄 중간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열애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데이트 목격담과 두 사람의 열애를 암시하는 글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그 라디오 현장. 두근두근 설레는 첫 만남 함께 보실까요? 요즘 아이유 씨 만나면 그렇게 다들 동공이 풀리고 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러던데. 띄엄띄엄 하는데. 아유, 장기하 씨 이 꼬리가 귀에 걸리겠어요. 그렇게 좋으세요?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 건지 광고와 노래가 나가기만 하면 쉴 새 없이 얘기를 합니다. 장대라도 여러분들이 대화에 안 껴준다고. 그러게, 저 너무 저희 둘만 대화해요. 이때부터 두 사람에게는 핑크빛 기류가 흘렀네요. 아이유 씨는 지난 연예가 중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너무 잘생기시면 현실감이 없잖아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부담 없고 매력 있으신 분들. 매력 넘치는 장기하 씨 합격이고요. 그렇다면 그의 이상형은요? 눈이 좀 반짝반짝한 초롱초롱하고 내가 섹시해 이렇게 과시하는 은근하게 섹시한 그녀 바로 아이유 씨죠.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공통 분모는 바로 음악. 아이유 씨와 장기하 씨가 모두 뮤지션이다 보니 음악적 고민을 나누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음악적 교감을 나누며 알콩달콩 행복한 열애 중인 두 사람. 앞으로 아름다운 설날 응원할게요. 이번 주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보도된 인물이 이경실 씨 남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유명 개그우먼의 남편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사건이 마무리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었거든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혐의는 강제추행죄. 최 씨는 술에 취한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데요. 이를 알린 매체는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A 씨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사정하는 것처럼 사다가도 그걸 잠을 못 자요. 약을 운전하지 않으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A 씨는 달리는 차 안에서 탈출 시도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 반면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경실 씨는 남편의 성추행 혐의에 결백을 주장하며 공식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는 부분은 먼저 강제성에 있는데요. A 씨는 10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지만 갑자기 돌변해 힘으로 제압당했다 말했고, 이경실 씨 측은 함께 있었던 지인 부부가 A 씨를 운전기사가 있는 남편 차에 태운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문자인데요. 성추행을 기억하냐 물으며 수치심 때문에 괴롭다, 고소하겠다 말한 A 씨. 이에 최 씨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던 걸까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했는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라 혹시나 했을 실수에 대한 사과를 했을 뿐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밝혔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명확히 드러날 상황.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영상은 없다고 하는데요. 수백 개의 영상 중 그날의 영상만 없었다 주장하는 A 씨. 이경실 씨 측은 블랙박스 이상으로 저장된 영상이 아예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주장과 해명, 현재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이 노력해서 행복을 이렇게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송종국 씨와 배우 박입선 씨가 9년 만에 파경을 맞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송종국, 박입선 부부가 최근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송종국 씨의 소속사 측은 지난 추석 이후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협의했으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빠 어디가를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빠 어디가가 끝난 한 이후부터 좀 두 부부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점차 좀 멀어졌다고 합니다.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단란한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무렵인 2013년 별거를 시작했고 2년간 두 사람이 마주친 횟수는 단 두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송종국, 박입선 씨의 두 자녀는 앞으로 박입선 씨와 함께 생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입선입니다. 양육권하고 친권에 대해서는 다 엄마가 다 갖기로 했다고 알고 있고요. 아빠와 엄마의 빈 공간으로 주기를 원치 않아서요. 박입선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송종 씨가 원하고 또 아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속 같이 양육해 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송종국 씨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접수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로 스페인 마드리드. 여기는 팔라시오 델 레이. 여기는 춤 경기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이 난 이유는 바로 할리우드 최고의 미녀스타를 만났기 때문인데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Hola. Soy Soyun y soy muy encantada de encontrarte. I think it was a combination of things. I think the script is really interesting and it's got lots of sort of layers to it. The character I found really interesting. I think also just the chance to work with Alejandro, whose work he did The Others and The Sea Inside, which I think are incredible. And I found him very collaborative and respectful and just I really trusted him. I, as any director in the world, would love to work with someone like Emma Watson. Nowadays, she's she's a gorgeous actress. She's brilliant. She's so talented. So I think we were a bit crazy, but we decided to send her the script, not thinking that she was going to say yes. And luckily enough, she
very soon she said that she was engaged with a character. And trying to contain yourself, and when you're doing suspense, you nowadays we have a lot of stuff, a lot of possibilities, digital effects, digital sound. So it's trying to contain yourself for this movie and stick to the ground. So we try at the same time for the movie to be engaging and entertaining and sometimes spooky, but at the same time try to do something very apparently normal. So being in that field, that was a tricky thing for me. Is there anything you had to particularly focus on to play Angela's role? I wanted so much for her to feel really real, even though she's very mysterious, and I wanted her to feel relatable. But obviously, the circumstances of her life are ones that I haven't experienced, and they're quite extreme. So I did a lot of research on similar stories, I did a lot of reading, I really tried to sort of get into her head. My mother just did a degree, actually, in psychology, and so I spent a lot of time talking to her. Yeah, I was really lucky that a lot of my scenes were with Ethan Hawke, and it was really great working with him. He was also a child actor, so we had lots of things to talk about, and he's also really fun, and he would come into the hair and makeup trailer every day, playing a different instrument, playing the trumpet, playing the guitar or singing, or he'd be reading something interesting. And so it was actually just really enjoyable to get to be in his company for, you know, the duration of making the film. 네, 엠마 왓슨, 이쁜 소녀에서 매력적인 숙녀로 돌아왔는데요. 네. 영화 꼭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하 씨, 아이유 씨 두 분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눈웃음이 예쁜 그녀, 주특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정말 웃고 얘기할게요, 그럼. 자, 오늘은요. 아주 쌀쌀하고 좀 비가 와가지고 마음이 좀 춥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한번 만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달해줄 세 분. 지진이, 성유리, 그리고 김성균 씨 제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어떤 만남인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눈을 감은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서. 쉽지만 하기 힘든 말. 미안하다, 종구야. 쉽게 꺼낼 수 없었던 말. 사랑해. 쉽게 전하지 못한 말. 지금 고백해보세요. 엄마, 아버지. 네.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줄 세 사람과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쌀쌀한 가을, 따뜻한 온기를 선사해줄 세 분. 지진이, 김성균, 성유리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세 분이 고백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많이 당황하셨죠? 어떤 영화인지 좀 고백을 먼저 좀 해주세요. 저는 가정보다는 네. 일에 더 충실하는 그런 형사 역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형사 아빠. 네. 탄탄한 연기력을 갖고 있지만 네. 회사가 좀 힘이 없어서 그냥 막장 드라마만 찍고 뭐 이래서 약간 늘 이렇게 좀 까칠까칠하고. 화가 나 있는 아~ 까칠한 여배우예요. 까칠한 여배우. 네. 팝스타는 아닌. 먼저 박수 드릴게요. 그러시죠? 와, 근데 드디어 로맨스. 아, 예. 브로맨스에서 로맨스로 오셨어요. 네. 이제 첫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 상대역이 네. 성유리 씨라서 더없이 너무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 네. 아니, 많이 자랑도 많이 하셨다고. 여배우가 누구냐?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자랑할 때는. 아, 성유리랑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있어 보이려면 성유리. 성유리. 가수보다 배우는 어때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는요. 10년째 여배우를 사랑하는 매니저의 사랑 이야기야. 왕년의 권투 챔피언 친구들의 우정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의 딸과 마주한 형사 이야기를 담아낸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여지껏 같이 만났던 여배우들 중에 거의 뭐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와우. 고맙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고마워. 너무 예쁘다. 진짜 잘한다. 그 덕분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나이가 약간 자녀분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비슷한 또래예요. 네, 맞아요.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들이고 네. 딸이어서. 네, 사실은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얌전하지도 않고 우리 애들은 이게 사람인지 뭔지
건강합니다. 네. 아니 지금 다녀오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도 이제 6살, 4살 이렇게 되니까 상담네요. 네. 아이고. 인간이 아니죠. 예. 그쪽 집은 어때요? 짐승이라고 보는 거. 아니 그러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고작 한 살 차이. 한 살이요? 네. 네. 한 살이 작아 보이는 건 누구 잘못인 거죠? 착하시라고 하세요. 최근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는? 자, 뭘까요? 자,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네요. 사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시나 봐요, 평소에. 평소에가 아니라 요즘 좀 많이 썼던 것 최근에, 같아요. 최근에, 예, 예. 네, 네. 그때 와이프한테 썼던 것 같고. 일부러 노력을 해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얘기를 하자라고. 까먹더라고요. 까먹더라고요. 살아가는지를. 환상 깨지 마세요. 제가 늘 네. 선배님 이렇게 같이 뵙기 전부터 이상형 하면 선배님을 늘 얘기했었는데 와, 여기 네. 보니까 포근한 남자가 좋다고 아, 하셨다고요. 네. 그건 약간 방송형이었고 실제로는 진짜 외모를 제 이상형이어서 나랑 촬영하면서 나랑 촬영하면서 지신 선배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구나.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여기 없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안 돼. 두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제일 많이 쓰는 말.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꼭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사랑해라는 말. 진심을 담아서 못하셨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쉬운데 이게 제일 이제 가까운 제일 편한 엄마나 이런 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분께 한번 해주세요. 네? 보시잖아요, TV. 엄마, 아버지. 네. 알아들으셨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꼭 보시지 않으면 귀신 꿈꿔. 어머나, 꿈에 귀신 들었다가 저 꼭 보러 갈래요. 영화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이글씨 전문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G-Dragon. 민박집 사장으로 변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조충현 아나운서가 평소 흠모하던 G-Dragon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연예가 중계 모든 리포터들이 이분 만났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해냈습니다. G-Dragon 씨 보셨습니다. 네. 남자끼리 악수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손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차가우시네요. 마음이 따뜻해서. 저 마음이. 우리 G-Dragon 씨가 민박집 사장님이 됐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 집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제가 연습생 시절을 보냈던 연습실이에요. 근데 그 연습실을 개조해서 예. 아시아 5개국에 네. 게스트분들을 초청해서 네. 이곳에서 뭔가 서울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기 위한 호스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야, 역시 최고. 최고! 야, 역시 아, 멋진 의미 있는 일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정말. 네. 이게 얼마예요, 여기? 네, 가격은 없고요. 아, 진짜. 네. 네. 저를 떠올릴 수 있는 제 개인 소장품이라든지. 아, 화려해요. 아주 좋아요. 있어서 네. 아마 굉장히 재밌게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거 인테리어 되게 좋네요. 아, 신경 많이 쓰네요, 사장님. 아. 사장님 아니. 아, 민박집 사장님. 사장님 아니. 네. 뭔가 사장님에 대한 뭐 욕구, 욕망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네. 훌륭한 사장님이 계셔서 전 괜찮습니다. 솔직히 이 연습실 하면요. 아, 진짜 좀 옛날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좋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네. 저의 10대를 고스란히 보낸 곳이기 때문에 네. 의미도 남다르고 그때 생각하면은 뭐 많은 추억이 정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GD의 추억이 가득한 SNS를 훔쳐보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스토커 기질이 있어가지고 SNS를 좀 많이 훔쳐봐요. 네. 네. 그중에 하나 어떤 사진인지 한번 뜯어주시겠습니까? 네. 아유 잘생겼다. GD씨 생일날 올린 사진입니다. 네네, 이거 네네. 하나도 안 변하고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똑같아요. 역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부모님 취향도 그렇고 본인 취향도 약간 빨간색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싶어 했대요, 항상. 왕, 아 사장님. 네, 뭔가 좀. 왕.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아, 넌 좀 이랬다. 또 이런 면에 좀 천재성을 좀. 전 춤을 항상 췄대요, 어딜 가나. 아, 흥이 있었어요. 네, 흥이 있었는데 제가 특이한 점 하나는 제가 별명이 망치였대요. 왜요? 어느 집을 가나
어디서 못을 찾아서 모든 집에 망치질을 했대요. 어, 뭔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랬나 봐요. 뭘 이렇게 계속 네. 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노래도 작곡도 직접 하죠. 그렇게 또 엮여지나요? 아, 그럼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케치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떤 디자이너 분이랑 네. 콜라보레이션 하는 제품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도와서 스케치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신발 이런 것보다 콜라보레이션 되는 게 상당히 레어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뭐 달라고 하세요? 좋은 거 많아 보이세요. 아, 그럼 10월달이 제가 10월 30일 생일이에요. 아, 그러세요? 내 생일 선물로. 아, 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다려온 미안합니다. 있겠습니다. 아, 사과해야겠네요. 네. 자, 제가 10월 계속 이제 저희 SNS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GD 씨의 네. 근황을 보고 있는데 10월 스케줄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10월에는 미국부터 해서 계속 그 지역 네. 이주 쪽 해가지고 투어를 계속해서 돌 예정이고요. 네, 한 좀 이번에 나가면 오래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어, 그럼 제 생일날 안 오시는 거야? 생일이 언제라고? 10월 31일이요. 아, 할로윈데이. 딱 그 다음 날 올 것 같아요. 아쉽네요. 그래도 뭐 전 예, 그 생일 주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뒤로 일주일씩. 더 좋은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는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드래곤 다음에 또 만나요.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는 아름다운 바닷가. 여유로움이 가득한 이곳 부산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애가 중계와의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오랜 친구들과의 수다처럼 편안했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그냥 오늘 되게 프랑스 스타일. 그러니까요. 오늘 이곳이 부산이 아니고 네, 프랑스 네. 해변 같은 느낌이. 네, 이 하나 씨 별장에 좀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놀다 가세요. 조정석 씨, 이하나 씨, 또 우리 배성우 씨. 최근에 또 이제 베테랑에서 뵀을 때는 정말 예. 열심히 뛰어가다 자연스럽게 차 타는 그런 씬 있잖아요. 정말 웃겼거든요. 예.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 장면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배성우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운가 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진정한 배우구나 느끼셨다는 소문이 있죠? 그래. 저기 네 친구들하고 같이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 응? 특히 또 우리 배성우 씨는 연예가 중에 어떻게 처음? 아, 네, 처음. 와, 축하드립니다. 그럼 특별히 대표로 해가지고 인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배성우 씨가.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출연한 배성우라고 하고요. 옆에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스타 조정석, 이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인사해주셔서 시청자분들한테 무슨 짓이에요? 아, 잘하십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예 네, 거의 고맙습니다. 매주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대표로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천살인기. 예. 다 까먹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기자로 변신한 조정석 씨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특종 양천살인기. 우연한 제보로 연쇄살인사건 특종을 터뜨리게 된 기자와 특종을 키우려는 보도국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 사이의 짜릿한 긴장감은 물론 예측 불허 웃음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조정석 씨가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실감 하십니까? 아주 종종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네. 이렇게 소리 질러 주신다거나 네. 예. 근데 네. 윽박은 아니고요. 조정석 씨는 예전에 대학로에서 네. 뭐 뮤지컬 연극 할 때도 네. 대학로 지나가면 막 소리들이 나고 그랬어요. 아, 예. 되게 약간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이제 내려놓을 나이가 됐고 네. 이번 생은 틀렸어. 까네 다녀오셨더니 약간 느낌이 달라지셨어요, 확실히. 예. 그 전에 우리 뵀나요? 지난 5월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배성우 씨, 늠름하죠? 배성우 씨가 같이 했던 여배우분들 다 칸에 다 모셔갔는데 이번엔 어떻게 이하나 씨 느낌? 아, 안 가도 약간 그쪽 분 같아요. 그쪽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하나 씨 최근에 또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도 네. 멋진 연기 보여주셨는데 KBS 연기 대상에서 어떻게 좀 수상 좀 욕심? 아유 저 정말 뭐 드레스는 일단 준비해 놓으려고요. 아, 드레스요? 네. 어떤 스타일로? 예, 예. 프로방스 스타일로. 프로방스. 프로방스였어요. 웬 프로방스? 프로방스인데요. 빵집 이름 아니에요?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송지림 씨랑 또 로맨스를 보여주셨는데
로코 퀸으로 불리는 이하나 씨. 와, 두 사람 꿀 떨어지는 씬이죠. 이번에 또 특종에서 조정석 씨랑 또 로코 퀸. 송재림이냐 조정석이냐 선택하신다면? 제가 이런 거 진짜 잘 못해요. 진짜.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그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 하나 둘 셋. 조정석. 야. 조정석. 야.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하다. 움직였네. 그냥 그거 보시라고 해. 아니 조정석. 괜히 내가 미안하네. 내가 푸시했나. 우리 정석 씨가 올해 나이가 36. 야 네. 어떻게 이렇게 뽀한 피부 유지를 이렇게 젊게 하시는지 어쩜. 메이크업발 네. 정말 맑아요. 맑아요 진짜. 네. 네. 대구탕 국물 같은 피부. 말이 이상하다. 대구탕이랑 비교해 주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진짜. 네. 실제로 내가 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네. 저희 영화 네. 네. 특종 양천살인기 500만 돌파. 500만 돌파. 네, 뭐. 그럼 전 그거 받아서 네. 양천살인기로 조정석 나무주연상. 어우. 이야. 전 그거 받았어요. 네, 받아서 700만 돌파. 700만 돌파. 네. 아. 오늘하고 200만 더 들었어요. 아. 그러면 700만 돌파하시면 네. 저 연예가 중계 한번 생방송 나오시는 것도 와. 무조건이죠. 무조건입니까? 네, 나오시는 걸로. 네. 선배님 괜찮겠습니까? 그럼 진짜 말은 500에서 700. 700만 안 되실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 더 700만이라고 하고 싶어요. 올 가을에는 특종 양천살인기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종을 꼭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특종 꼭 잡으러 가겠습니다. 네, 조정석 씨 요즘에 하는 드라마 영화마다 흥행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그 영화 예고편만 봐도 아주 어마어마하던데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특종 500만 돌파해서 꼭 연예가 중계의 배우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김생민 씨하고 윤지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학창시절 책받침의 단골 주인공이었던 정말 최고의 스타죠. 소피 마르소,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와 이서윤 씨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만났는데요. 아름다운 그녀 소피 마르소,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네, 그 전에요. 오늘 조금 전에 폐막식을 했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최대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20년의 역사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오늘이었죠. 2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1996년 31개국 169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소박한 출발을 알렸던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각곳에 있는 어떤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산에도, 그러니까 한국에 참 좋은 영화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한 5년, 10년간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20살을 넘긴 영화제는 75개국 304편의 영화를 초청할 만큼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한민국 명실상부 최고의 영화제로 자리매기한 그 이유 짚어봤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영화인들의 축제로 시작한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하지만 이젠 영화제 기간은 부산행키차표가 매진될 만큼 많은 영화 팬들이 찾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그중에 부산국제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죠. 바로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내로라하는 한국의 톱스타들 뿐만 아니라 해외 스타들까지 등장해 부산의 밤을 뜨겁게 달궜었죠. 우리 MC 이다희 씨, 그리고 신현준 씨도 입장은 따로 했지만 13회 때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엔 두 분 꼭 같이 가세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스타들의 등장에 팬들의 자리 경쟁도 치열합니다. 나무에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이분들 아닐까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많이 힘듭니다. 고생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어땠을까요? 지금의 화려한 레드카펫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레드카펫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입는 거고. 저만 또 턱시도를 입고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세미 턱시도로 제가.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여배우들의 드레스 전쟁은 노출 경쟁으로 이어지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도 있었죠. 20년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생긴 일을 모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잘한다.
일이 있었을까요? 모근영 씨 아이고 까당의 역사를 만들 뻔했어요. 아슬아슬했죠. 여유 있게 카메라를 향해 손 인사를 건네는 조효정 씨. 그런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레드카펫에 붙여진 타이프에 구두가 벗겨지고 맙니다. 부산에 신데렐라가 따로 없네요. 롱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던 도지원 씨. 결국 드레스에 하이힐이 걸리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때 도와주러 한 스텝에 처음부터 아이고 넘어지고 맙니다. 이날 최고의 주인공이었죠. 블링블링 화려하게 한껏 멋을 낸 김윤진 씨. 갑자기 귀걸이가 떨어지는데요. 그녀의 선택은? 와, 화끈합니다. 한쪽마저 빼버리죠. 멋있어요. 귀걸이 생략. 양동근 씨는 4차원스러운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데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어째 세월이 흘러도 똑같죠? 6억 원의 스포츠카로 친구 오지훈 씨를 에스코트해준 김진표 씨. 그런데 오지훈 씨를 배웅해주는 그 순간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김진표 씨 철컹철컹 할 뻔했어요. 스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유 깜짝아. 그리고 스타들의 있는 그곳엔 항상 목이 터져라 외치는 연예가 중계도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하트 하트! 고생하는 연예가 중계팀에게 장미꽃 선물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 아중씨 꽃은 제가 갖겠습니다. 우와!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부산국제영화제 하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스타들과의 만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를 가봐도 우리 부산 영화제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은 영화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부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픈토크 행사는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때 이영애, 양조희 씨의 만남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정재 씨는 20주년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섹시하죠?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으냐 아니면 연기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으냐고 물었더니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뭐 둘 다 두 분이 서로의 외모에 대해 칭찬 같은 것도 하시나요? 가끔 뭐 우성 씨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올 때 좀 젊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어졌는데 뭐 그 정도는 얘기하는데 아 잘생겼네요 오늘 유도 뭐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영화 속 배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사 또한 부산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팬들과 단체 사진을 준비하는 국가대표팀. 하정우 씨, 근데 손이 어디로 가는 거죠? 아이고, 스타들의 솔직한 모습.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보영 씨 이쁘죠, 그죠? 저희 남자분 계속 보영 씨 막 계속 그러는데 보영 씨는 제 거예요. 보영 씨는 제 거예요. 아, 그럼 준기 씨는 제 거 하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희정입니다. 소간지 등장에 묻힌 곽도원 씨. 안녕하세요. 오빠이 잘하잖아. 결국 질투 폭발하고 맙니다. 비바 올드보이 오랜만이야. 비바 올드보이 오랜만이야. 유지태 씨의 대답은? 유지태 감독님이 배우로서 올드보이 아닙니까? 올드보이 센스 있죠. 부산의 열기는 밤이 돼도 식을 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잠깐 어떻게 나의 신부 영원히 팬들을 위한 노래 선물까지 부산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한국 영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부산국제영화제. 20년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관객만 300만 명이 넘고요. 상영된 영화는 무려 5,200편이 넘습니다. 초청작도 2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는데요. 또한 천만 영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 용서받지 못한 자로 눈도장을 찍은 하정우 씨 등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스타 감독과 배우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상보다는 축제 성향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 영화의 허브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개봉하게 될 한국 상업 영화들의 일종의 홍보 격전지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떤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지나친 어떤 상업성 내지는 홍보 전략으로서의 요충지가 되어버린다 아쉬움이 좀 있기도 하고요.
역대 최다 관객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피날레를 마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앞으로도 연예가중계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김해공항에 도착한 서프마르소. 마중 나온 취재진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데요. Non, pas du tout. A préparé son texte avant. Ah, pardon, mais non. À Busan, oui, c'est la première fois. Je suis très contente de revenir ici. C'est pas trop fatigué, ça va? Ça va. Demain, on va avoir une plus longue interview voilà. De 40 minutes, donc je ne vous dérange pas plus longtemps. Ok. Vous pouvez juste faire un petit coucou à vos fans. Annyeonghaseyo. Hello. Oh, nice okay. to see you again. Merci beaucoup. À demain. Au revoir. 전 국민의 첫사랑이자 보석 같은 배우 소피 마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onjour. Bonjour.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C'est un grand honneur de vous rencontrer. Moi aussi, chanté.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Ah 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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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t vrai. 저 볼을 꼬집어 주십시오, 선생님. Est-ce que vous pouvez me pincer? Vous pouvez le pincer pour voir si. Oh.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잠깐만요. 네. 부산 영화제 이번에 처음 참석하시는 거예요? Donc c'est la première fois que vous participez au festival de Busan? Oui. 소감은요? Écoutez, je trouve que c'est je connaissais pas Busan, je connais le festival parce qu'il a une réputation formidable et il commence à avoir une très belle réputation dans le monde entier. Donc c'est formidable d'être ici, d'avoir été choisi pour être ici. 프랑스어를 듣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라고. 아, 예. Je peux chanter aussi si vous. 어, 원하신다면 노래도 불러 줄 테니까요. Où sont les infidèles? Ils sont je ne sais où à d'autres rendez-vous. Moi mon cœur n'a pas vieilli pourtant. Où sont tous mes amants? 정말 매력적이죠? 영화가 초청이 되셨어요. 제일 번. 그리고 전석이 매진입니다. Les gens restent sensibles et fidèles. C'est formidable. C'est une chance. Voilà, moi j'y ai mis tout mon cœur. Après. Tadam. Ah, je connais. Ça aussi, je connais. 우리나라 말로 책받침 스타일. 모든 학생들이 모든 남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한다. En vous regardant. Ça va, il a bien réussi, donc. Oh, 덕분에 잘 성공했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세 분에 뽑히셨어요. Do you know? No. No, Audrey Hepburn, Grace Kelly, Sophie Marceau. No. C'est vrai? Yes. Wow. 정말요? 와. 한국 남자들에게. Wow, c'est un très bel honneur, magnifique. 너무 영광이에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랑을 해서 박찬욱 감독님도 한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Je me suis rappelé oui qu'il y avait eu mais j'ai jamais lu en fait ce scénario donc je ne sais pas mais je connais bien son travail, j'aime beaucoup son travail et comme d'autres metteurs en scène coréens d'ailleurs vous avez un cinéma très très fort en Asie et dans le monde maintenant. 6년 전 저희 연예가 중계 인터뷰를 하셨어요.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가사를 틀리셨어요. 들어보시죠. 목소리 멋있죠. 정말 멋있게. 그래서 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donc 저희가 nous avons 가사를 écrit 준비해 왔습니다. Ah, non, je vais pas lire. J'ai chanté déjà. You want me to sing? Vous voulez que je chante? Yeah. Yes.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Oh. Okay, okay. Okay.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사모 préparé quelque chose. 정말 귀한 분이시잖아요. Après on va danser. 우리 그다음에 춤춰야 돼요, 같이. Then we dance. Allez, come on, let's have a dance.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Je vous remercie de votre fidélité et je vous aime beaucoup. Merci beaucoup.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I love you. 인터뷰 고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8년 전 연예 같은 게 리포터였던 전현무. 얼마 전 해피투게더 MC 자리를 꿰차더니 이젠 게릴라 데이트의 주인공으로. 이건 기적이군요. 퐁 안 해, 퐁. 네, 안 해. 이날 또 하나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모세의 기적. 시민들이 전현무 씨를 피합니다. 어머, 도망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뒷걸음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실망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몇 명은 가셨어. 예. 이전엔 없었던 게릴라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전현무 씨가 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한다는 것은 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요. 섭외 갔을 때 속된 말로 누가 빵꾸가 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 스케줄을 계속 물어보면서 예, 일정을 잡는 걸 보고 아 정말 예. 나를 섭외하려고 했구나. 네. 일단 게릴라 데이트는요 네. 그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네네. 어떤 전현무 씨만의 어떤 멋진 액션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원해요? 네! 자 전현무 갑니다. 1, 2, 3, 4. 전현무의 게릴라 데이트 출발! 엄청난 인파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까? 아, 이 정도 만족이에요.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다른 연예정보 프로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호원분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경호원에 치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밀린 적이 있어요. 경호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오늘은 이 분위기가 아, 이 정도면 뭐에 비하면 뭐 충분히 나름 또 찍으시고 이야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서 전현무 씨 네. 이상형이 있다면 한번 꼽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은근히 긴장하고 있는 거 다 네. 알아요. 왜 다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현무의 기적. 다가가기만 하면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모세 이상하죠? 모세의 기적. 예쁘시네요. 두 분 일로 와보세요. 일단 와보세요. 그래. 심사숙고 끝에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이 두 분이 좀 괜찮아 보였나요? 제일 덜 도망갔어요. 예. 루시퍼요, 루시퍼. 루시퍼를 보고 네, 싶어요? 네. 여러분 루시퍼 한번 볼까요? 이날 정말 안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샤이니보다 루시퍼로 더 많이 활동했다는 전현무 씨. 참 춤이 안 늘죠? 그래도 귀여워요. 여자분들이 점점 더 도망가고 네. 있어요. 예, 예. 전현무 씨는 늘 이제 MC니까 어떤 연예인분들에게 어떤 뭔가를 유도하고 이끌어내고 이런 게 지쳐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 전현무를 웃겨라 한번 해볼까요? 아 가능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네. 전현무를 웃겨라 도전해보고 싶다. 당당히 손을 든 이 사람 누구를 닮았나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구 닮은 꼴이에요? 저는 김경진이요. 아 김경진, 김경진 성대모사. 하나, 둘, 셋, 넷.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벌써 웃으면 어떡해요? 벌써 웃으면 어떡해요? 아니, 개그맨 지방선도 모아놨어요? 벌써 웃으면 어떡해요? 전현무 씨를 웃겨줄 수 있는 개인기 뭐가 있을까요? 파스타 이성균 한 말. 파스타 이성균. 아, 이거. 이야, 걱정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메뉴다. 봉골레 하나. 파스타 하나. 빼빼 못해. 김경진으로 가, 김경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귀여워요. 예. 그렇죠. 이 중에서 한번 전현무 닮은 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보세요. 전현무 씨가 이렇게 놀라는 거 처음 봤는데요. 얼마나 닮았을까요? 우와! 우와! 도플갱어. 잠시만. 고3 때 얼굴이야. 제가 재수를 결정했을 때 얼굴이에요. 예, 제가 이제 진짜 똑같죠? 수염도 비슷해, 수염 네, 수염도 비슷하고. 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동시에. 네. 내가 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예스, 네. 노, 둘 다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예스. 에이, 양심이 있어? 전현무 씨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전현무 씨랑 예. 나오면 이제 고음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자, 선창 갑니다. 계속된 꿈인 걸까? 이분이 아, 그래요? 아, 약간 저 반칙을 편법을 썼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백허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백허그 하고 싶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허그를 하고 나서 실망하는데 본인은 자신 있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하이 큐. 자체 삐짐도 깔아주는 진정한 현무 씨. 뜨거운 호응을 나누는데요. 남편분에게 한마디. 봤지? 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허그하고 싶다. 남자 중에. 쎄네. 우리 왜 안고 싶어요, 현무 형이랑? 아, 팬이에요. 팬이에요? 예. 아, 남자끼리 되게 이상하다. 네. 가보죠, 한번 가보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영담이에요. 볼뽀뽀. 어? 어머. 아이고. 역시나 버라이어티한 전현무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이날 전현무 씨가 제일 즐거웠던 거 아니에요.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웠습니다. 혼자 너무 신났는데요. 이날 게릴라 데이트를 두고 이게 진짜 금이 환향이다 말했던 전현무 씨. 시민들과 만남을 마친 소감 궁금했습니다.
아, 어떠세요? 밖에서 좀 생각했던 그림이 나왔습니까? 여성분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남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고무적이었다. KBS에서 마지막 방송 라디오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1시 반쯤에 제작진이 신승훈의 I Believe를 틀면서 그때 애청자분들이 우리 전현무 DJ 다른 방송사 PD들에게 우리 전현무를 소개합니다.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애청자들의 마음. 그게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 말을 못 이을 정도로 엄청 누죠. 그러고 다음날 섹션 TV 출연해서 MBC 아들이라고. 네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아니, 살아야 되잖아. 눈물이 싹 들어갔어요. 예. 그러고 다시 KBS 돌아와서 예. 누가 뭐래도 KBS 아들이라고. 저는 KBS 아들입니다. 자, 저희 연예가 KBS의 아들이었을 때 얼굴 좀 보세요. 열심히 리포팅 했었는데요. 시민 취재를 나갔을 때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인터뷰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이재범인 줄 알고 도망가요. 권상우 씨와 손태영 씨가 결혼 발표를 했을 당시 손태영 씨 아파트, 권상우 씨 아파트를 도보로 이동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신문 기사상에 뭐 두 사람은 5분 거리 뭐 지척에 살고 있다. 그래서 네.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네. 걸었더니 5분이 훨씬 넘게 걸렸다면서요. 우사인 볼트 같이 뛰어야 5분이지. 그거를 진짜 리얼로 걸어봤어요. 근데 너무 먼 거예요. 버스 한 정거장에 나오더만 그 5분 거리라고. 여름이었어요, 한여름 또.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반면에 연예가 중계는 아니었지만 헐리우드 스타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인터뷰가 있어요. 있죠, 있죠. 이름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로건레만이라고 샤이보이를 불러줬죠, 그 친구한테. 맞아요, 춤추면서. 네. 네. 샤이, 샤이보이. 어어어어 마이 보이. 밑도 끝도 없었지만 로건 레몬을 웃기는데 성공했죠. 로건 레몬 팬들이 올렸어요. Is he on drugs? 예, 그 인터뷰 뭐 하는 사람이냐? 약 먹은 거 아니냐? 그런 글도 올라올 정도로 미국 영화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해피투게더 이제 홍보해 주셔야죠. 사실 뭐 해피투게더가 예전만큼 못하다. 박명수를 견제하는 역할이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둘 다 견제합니다.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예. 예상 시청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4, 5% 정도 하거든요. 네. 6을 찍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소박하게 잡아야지 이게 뭐 괜히 두 자릿수 이런. 아, 한 달 내로 6. 두 달. 두 달. 만약 연예가 중에 MC 제안이 온다면 네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아, 저는 너무 영광이죠. 근데 신현준 씨가 안 놓을 것 같은데? 그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예가 중에. 앞으로 한 10년 할 것 같아. 김생민 씨보다 오래 할 것 같은데. 신현준 씨가 욕심을 좀 접으시면. 그때는 생각해보겠다. 그때 뭐 제안이 들어오면 저는 뭐. 여자 MC와 아니면 단독 MC. 이다희 씨 너무 이쁘던데요. 끝까지 정말 부담스러웠지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대세 MC 전현무 씨였습니다. 친정 복귀를 축하하고요. 해피투게더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백제시대 두 영웅의 만남을 담은 창작 뮤지컬 매의 아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00년의 역사를 뛰어넘은 온조왕과 금초고왕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렸는데요. 화려한 액션은 물론 애절한 목소리로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 가을 눈과 귀가 즐거운 뮤지컬 한 편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게릴라 데이트 전현무 씨 KBS의 친정 복귀한 거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이다희 씨한테 애정 표현을 확실하게 하던데. 네, 신현 씨한테 구박만 받다가 이렇게 애정 표현 받으니까 좋아. 기분이 좋네요. 네. 또 전현무 씨가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예가 중계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하고 그러면, 전현무 씨하고. 그러면 한번 정말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네. 저랑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전현무 씨하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연히 전현무 씨죠.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나요? 네, 그리고 저 김생민 씨 네. 연기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언제까지 계속 연기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저 이소연 씨 네. 불어 굉장히 잘하시던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저 만나고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불어로.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Je trouve que vous êtes quelqu'un de très gentil. Que vous avez une belle personnalité, que vous êtes drôle et que vous avez de bonnes manières, mais que physiquement vous avez un gros gros nez et qu'on ne voit que ça. 뭔지 몰라도 코가 크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그 제 외국어로
네. 했었잖아요. 예, 네, 프랑스어가 제 2외국어라고 네. 했잖아요. 날씨 볶음? 아, 좋은 얘기. 무슨, 네? 좋은 얘기. 아니, 뭐, 이서연 씨 뭐라고 한 건가요? 아, 네,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착하시고, 너무 재밌고, 다 좋은데, 외모가 되게, 뭐랄까, 코만 보이는? 그런 코가 굉장히 크시다고 네. 칭찬했습니다. 맞는 말을 해주셨네요. 다 우리 편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코 줄여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